초중고 학생들은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아이들을 미리 발견하는 데도 활용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알까봐 학생들이 속마음과 다른 답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가 상담 등 긴급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내일 눈 안 뜨고 싶다,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어진 생각입니다. 자신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상대 체크를 하고 부모님이 아시는 게 제일 무섭고 힘든 거니까. 부모에게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솔직히 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 148명 중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우선 관심군으로 분류됐던 건 29명, 약 20%뿐입니다. 99명은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 검사에선 자살 위험군이 1%에 불과했는데 중고생 13%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관심군이더라도 부모가 동의해야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제가 시도를 했던 걸.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가 싫어서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하기 싫어서, 부모들은 낙인을 걱정해 전문기관 연계를 거부합니다. 부모님이 모르시면 난 치료받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취업이나 진학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 보험 가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정신과 진료가 아닌 상담 정도는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모 동의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찾고 더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JTBC 강버들입니다.